서울에 사는 안인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셨나요? 아, 제가 이제 제자가 맞는지 아닌지 너무 답답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이제 사연을 올리게 됐어요. 이 길을 갈 거면 제대로 가야 되니까 뭐 학원이라도 가서 뭐 좀 배워볼까 하고 우선은 학원도 등록을 해서 지금 배우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내림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21년도 1월 달에 받았어요. 모션은 났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빚도 많고 사업도 적고 집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모션만 놓고 일을 하러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사 오고 나서부터 이제 집에 앉아 있는 거죠. 손님도 이렇게 좀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손님도 없고 하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신굿을 한다고 했는데 신굿도 제대로 안 되고 저도 신굿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신굿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때는 좀 커서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좀 불리고 싶다 그래서 놀아드리기만 한 신굿을 한 거예요. 다들 굿이 잘못됐다 신굿이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다들 제대로 신굿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신굿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 전에 뭐 신병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어려서부터 뭐 그런 증상은 없었거든요. 친구가 신병을 알아서 신굿을 하는 날 신굿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서 제가 집 이제 친구로 가가지고 이제 빌어줬는데 거기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받아 받아 이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수굿도 하고 뭐 사업 쪽으로도 하고 애 쪽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굿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럼 굿을 할 때마다 뭔가 괜찮아지는 건 있었나요? 괜찮아지고 이런 것보다 그냥 굿당에 가서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자신이 만약에 굿당을 가거나 이러면 그 징소리나 장구소리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굿당에 가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불사 신복을 입고서는 천조항아리에 올라가서 방울구체를 들고 흔들면서 신꽃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신에 관한 꿈들을 너무 심하게 막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너는 신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제일 걱정인 점은 어떤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든 게 지금 생활고가 제일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저 혼자라면 그냥 어떻게든지 해서 할 텐데 애가 있다 보니까 애 또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이는 다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옆에서 그냥 엄마가 제가 너무 이제 힘들어 하니까 제가 지금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엄마가 제대로 갈 수 있으면 가고 뭐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엄마가 이 길 가는 것도 멋있고 그냥 일반인 해도 괜찮고 그냥 엄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저보다 철이 더 많이 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점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자라면 그냥 확실하게 알고서는 제대로 갔으면 좋겠고 아니라면은 그냥 적고서는 일반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것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진짜 살 방법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어? 모셔놓고 지금 뭐야? 됐어요. 너한테 돈 벌어서 누구 아들하고 명지키라고 돈 줬지. 너보고 위처럼 무당이라고 신당 차려놓으라고 신고 타라고 신이 왔냐? 누가 뭐라 할 거 없어. 누구 뭐라 할 거. 네 욕심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맞지? 너 이거 오늘 인정해야 된다. 네. 어? 뭐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가. 어? 응? 남자를 가볼까? 이건 웬 말이고? 누군데? 누굴 모셔야 되는데, 니가 신이 왔다면. 어느 분을 모셔서 누가 니한테 불려준다던데. 어, 인시 가정에 안시 명당인데. 어. 너 신 왜 받았는데? 신 내림하는 꿈을 또 꾸고. 어, 시험 좋은 항아리에 올라가서 신 내림 받는 꿈을 꾸면 다 신을 받으라는 꿈이야? 이런 꿈을 꿨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선생님한테? 네. 어. 그랬더니 이 길을 가야 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아이도 어리고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업으로 그냥 이렇게 모시고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직감이 너 입으로 그랬잖아. 제가 업으로 그냥 모시고 가면 안 되나요? 이 동자가 이야기했잖아.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럼 영업적으로 사업으로 불리게 그렇게 해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사업으로 가자 했을 때 혹시 업 항아리라고 모시지 않았었냐고 그때 그게 잘못이었잖아. 너가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느낌, 예감, 직감으로 맞아. 업으로 모시고 가자는 거는 맞아. 그 업에 누가 앉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분이 와서 도와준다 돼. 쪽에서 앉으. 안씨 어느 집? 안씨 할머니. 네 어느 집에 시집 갔는데? 이씨요. 내 말은 그런 거다. 어. 물론 안씨 너의 몸주 직성에 업신에서 오기는 하지. 근데 너가 시집을 가버렸잖아. 그러면 주인공이 바뀌게 되잖아. 너가 아들을 낳아버렸잖아. 그러면 이 모든 신을 받은 이유가 네 먹고 살려고 이걸 받았다는 그 결과는 그것밖에 안 돼. 결과적으로. 아들 때문에도 아니고. 그냥 언니는 네 욕심에 선생님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그러잖아. 네 욕심이었잖아. 너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이걸 팔아서 이걸 메꾸고 이걸 팔아서 이걸 메꾸고. 아니야. 맞잖아. 어, 언니요. 지금 그냥 돈이야. 목적이. 너 이런 데 관심 없었잖아. 근데 돈 너의 신은 이런 이런 신이고 네가 불림 신이고 신 받으면 야 잘 불려 먹겠다 소리에 돈이라는 소리에 네가 껌뻑 해버린 거야. 그 순간 너의 욕심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을 누구한테 뭐라 해? 응? 근데 너가 여기까지 계속 왔을 때 이러다가는 너가 신을 받았단 말이야. 아들 몰라? 신 받았는지? 다 알잖아. 이시 가정에서 거의 많이 지금 너를 막고 있다. 어, 너가 안 된다, 만다, 싫다, 좋다 할 수가 없다. 너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근데 저, 네, 신 선생님은 현씨 엄마 쪽에서 많이 왔다. 왜 갔지? 말이 되니? 그랬다고. 네가 시집 왔니 안 왔니? 왔어요. 인간이야. 뭐 성격 차이로 헤어질 수 있고 그거 뭐라 해? 근데 현실적으로 네가 자식을 낳았잖아. 아들을 낳아버렸잖아. 그게 없어지니? 네가 이거는 어느 집에 시집을 가도 이씨 집에서 너희 아들을 낳은 엄마인 거는 변하지 않아. 그러면 너가 아들 때문에 뭔가 위에서 산다고 이거를 받았다 하면 네가 불림 제자든 안 불림 제자든 이씨 가정에서 너를 안 도와줬을까? 어. 근데 네가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씨 집에서 너한테 계속 끊임없는 압박감을 주는 거야. 저 세준 할머니는 뭐라고 모셨는데? 누구라고 모셨는데?
엄마 쪽에. 태준이 할머니가 뭐냐? 저 불사가 뭐 하는 게 불사야? 자손을 점주하는 신이잖아. 그럼 한마디로 삼신이잖아. 그럼 이 삼신을 니한테 아들 자손을 준 게 누구? 어느 성씨고? 그래! 간단하잖아! 이 씨집 불사가 앉아있지 당연한 거지. 근데 누가 앉아있노? 안 씨도 아니고 곁다리 곁다리가 왜 앉아있노? 어. 한마디로 네가 이 씨집에 시집가고 너 서방하고 이게 안방인데 어? 외할매가 와가지고 그 중간에 앉아있는 게 여기다 내가 주인이라고. 자기 살아생전에 치맥기로 가다 보니까 니한테 계속 깜빡깜빡하게 만들고 정신없는 소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네가 자꾸 멍청해지고 응? 깜빡깜빡해지고 왜? 이 할매가 어떤 할매인데? 어, 종주 할매 아이가? 현시집에 종주 할머니 불리던 할머니 내 아니가 하고 제일 처음 니한테 안 왔나? 내가 불사단지 내가 되고 어 불사실력 내가 된다 어 내가 불려주마 도와주마 하고 제일 처음 먼저 오지 않았냐 이 말이다. 살아생전에 뭐라도 조그맣게라도 모셔놓고 빌던 할머니라 자기 살아생전에 못 빌어가 다 못하고 간 거를 죽어서나마 하고 싶어서 어 누가 외갓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옳다구나 그러면 나도 외손지한테 더러 곱자 하고 들어왔는데 어 말이 되냐고 그게 어 그러니까 어떤 대화가 시작되었으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자체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야 너를 뭔 말인가 알겠나 왜 이 할매가 가서 욕심이란 욕심 다 부렸거든 내가 못했던 거 어 네가 알든 모르든 모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벌써 작두를 모셔놓고 그러니까 이 작두에 네 아들 목숨, 네 목숨 응? 다 눌려켜서 지금 너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꾸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고 고치게 생겼다고 저 작두 안에 누가 아들이 네가 신받고 아들이 무슨 생기면 일이 생기면 네가 신을 받고 자식이 잘못되면 그때는 네 뭐라고 할래 그때는 너가 진짜 이 신당에서 목매고 죽게 생겼다 그러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신을 받으라 했다 해서 이 신이 어떤 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네 내 말은 그 말이야 그러면 너가 그걸 모르 이제 와서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때만 해도 받으라 하면 다 신인 줄 아는 거야 그러면 알았다 그래 신명이다 그러면 어떤 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실 때 뭘로 해가지고 오시는 게 신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치 모르겠지 본을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기는 게 신이다 그러면 응? 돌아보면 증주 할아버지 어 약사 대감 내가 되고 네가 받았지 않느냐 네가 그 선생님 이름 지어주지 않았느냐 약사 대사 글문 대감 글문 대사 독승불사 내가 되어서 너가 반은 너그 동자 때문에 지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살았다 싶은 마음을 주고 반은 여기서 불안한 마음 무서운 마음 이거 다 치워라 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 내가 돈을 얼마나 드렸는데 하는 마음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나를 잘 불리게 좀 해줬으면 하는 진짜 제자라 하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어 지금도 그렇다 사실은 지원도 할까봐 사실은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어 말은 살아야 되니까 아들 때문에 선생님 이거 치우라면은 치우겠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진다 어? 맞잖아 어? 그래서 오늘 봉인을 시켜놓고 여기가 진짜 신이면 쌤이 이 정도로 하면 쌤이 살을 맞아야 되겠지. 그 어떠한 것도 살이 안 맞아지고 네가 살아가는데 숨을 쉬고 산다면 이건 신 아니라는 건 증명인 거지. 증명된 거지. 쌤이 오늘 봉인을 눈을 하고 다 봉인을 시키고 갈 거다. 어, 그래도 너가 손을 댔을 때 살이 없어야 되고 살을 맞을 일이 없어야 되고
따라. 저기 앞에 항아리 있는 거 오빠. 네 알아서 그 놔둬라. 네. 너 어떻게 챙기고. 나 이걸로 누가 아들 참 네 살리려고 그랬냐 죽이려고 그랬냐. 작두구 수신나 자꾸 내리면 받는 게 있어 따로. 아싸. 네 이러다가 너 진짜 너가 아들 살맞아. 알겠어? 어, 물 다 비우고 쌤이 너를 잡아줄 테니까 상관없다. 신 이런 거 나 안 몰라도 된다. 알겠지? 지금부터는 아들하고 재미나게 신나게 사는 걸로.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이런 데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이래 살지 마. 어? 알겠어? 처음 예전에 인정이로 만들어줄 테니까 쌤이. 울지 마, 울지 마. 쌤 만들어줄게. 괜찮다, 괜찮아. 어? 그래도 네가 이 경험이라도 해놓으니까 신이 뭔지는 이제는 조금씩 알고 가는 거지. 어? 이것도 누가 아들 명 샀다, 네 명 샀다 생각하면, 어? 그치? 어? 힘든 거 아니야. 쌤이 앞으로 네 손 잡고 봐줄 테니까, 어? 울지 마라. 너 지금은 너무. 그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아들 명 샀다고 생각해라. 네. 어? 그만큼, 어? 대단한 놈이다. 어? 네가 대단한 놈을 낳아볼까? 어쩔 수 없다. 어? 알겠다. 네. 소주 명당 내시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이정상 올릴 적에 문제는 그래 몰라서 신을 모셨다 하면은 바로 잡으면 된다. 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가볍게 여길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다. 분명한 건 우리 인정이가 사조상 이렇게 업으로 가라 하는 제자지. 업신령이 와서 사업하고 가게를 하거나 돈을 벌어서 돈 하나 가지고 만 원 가지고 10만 원을 만드는 제주재간을 줬지. 너한테 이렇게 무당을 해보자 신장 칼을 들어서 살을 쳐보자고 해본 적은 없었다 이 말이야. 제자는 신이 점주를 해야지만 신을 할 수가 있다. 돈은 좋은 대로 줘버리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게 들어와버리고 그래서 조상은 풀어내고 들어오는 살수가 있다면 걷어내면 되지만 일반 살수가 아니란 말이다. 저 끝에서 들어오는 살수가 너가 아들한테 지금 과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어? 그래 자의 명값이다. 여태까지 버린 게 아깝다 생각하지 마라. 10억인들 너가 아들하고 바꿀 수 있겠나? 20억인들 저 아들하고 바꿀 수 있겠나요? 네가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마라. 네가 그 돈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용 쓰는 시간 동안 아이는 시가 마른다.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오케이? 그래서 오늘날에 이시가정 안시명당 미정상 올릴 적에 어떻게 부정 영정이 없겠는가. 천부정 만부정을 걷어낼 때 임시제자 몸주나 대신 앞을 서시고 영정만으로 앞을 세워서 오늘날에 각기에 우리 애동 초목 같은 제자님의 대신님의 합의수의 받아 오늘 창부 대신에 손길을 잡고 지금부터 이시가정 안시명당 들어오는 부정 영정 지금부터 거들어 가볼게요. 이시가정의 안시명당의 부정연정 걷자 하고 하니 제일 처음 들어오는 부정이 이렇게 상문 부정이다. 너에게는 이미 이시가정에는 상문이 들었다. 이시가정에는 네가 신을 받기 이전에 벌써 상문 부정이 들어서서 주당 바람에 그래서 그때도 이미 너는 속도 굉장히 안 좋았고 신을 받을 때 아니냐. 머리도 아프고 터질 것 같았고 매일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고 아니더냐. 먹는 음식이 있다 하며 여기에서 딱 채가지고 내리가지를 않았다. 너희 집은 어떤 조상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나중에 입으로 풀어놓고 걷어내면 되지만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이 살수 끝에 아이를 치는 격이고 이 가정 명당 하늘에 자손나비들 이렇게 살수 끝으로 명이 나갈 일이 있으니 부정 끝에 들어오는 살수가 있다면 지금부터 낱낱이 걷어가고 제껴가 봅시다. 들어오는 살에 살수 신명에서 주는 살도 있다. 남녀가 결합이 했으니까 알을 낳은 거지 막무가내 혼자서 안 낳는 법이 어디 있겠노. 그럼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님 그 사람만 어디 욕심만 품고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씨 가정에 제오 몸주에서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그래서 자이 지금 점주한 신이 잠시 잠깐 임시 제자 몸주로 들었으니 눈물 나고 눈물 난다. 내가 내 자손 신을 빌려서 너의 배를 빌려 자이를 점주를 했을 때는 어떤 심정으로 너한테 점주를 했는 줄 아느냐. 눈만 뜨면 항우 같은 돈이 너한테 떨어지고 눈만 뜨면 항우 같은 눈이 떨어지고 내 새끼 저 대주 자존심을 다 상하게 하면서도 너에게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나마 그 돈으로 이 씨 가정에 내려오는 벌도 한번 닦아보아라. 없는 명도 이어보아라. 업도 한번 찾아보아라 했건만아. 신이 웬 말이냐. 신꽃이 웬 말이냐. 사흘 나흘 한 달이 넘도록 3개월이 100일 넘도록 매일같이 굿반을 열어도 속이 풀리지 않는 게 이 이시집 신이다. 뭐 알고 하나? 어? 저 속이 풀리지 않는 게 이 이시집 신이라고! 너의! 너가 아들 몸주 신이다. 뭐 알고 해? 곧 17살이다. 얼마나 배워야 할 게 많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누구보다 다른 아이들 배우지 못하는 거 다 가르쳐보라고 너한테 그 많은 돈을 줬었다. 아니가 아니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 줄 아느나 자가. 어? 매일같이 새로운 게 하고 싶고 남들 하는 건 다 배우고 싶고 끝까지 안 가도 알고는 가야 되는 게 자아이고 지 직업이 아니었으라도 그거는 꼭 한번 해보고 말아야 되는 게 자아이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될 건 다 봐야 되고 전 세계가 다 다녀봐도 이 속이 풀리지 않는 게 자아이다. 그걸 알고 네가 그 돈을 그렇게 썼느냐. 제자야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고개를 들으라고 그만 눈물을 닦고 나를 쳐다보라고 그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네 새끼 읽기 전에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아무리 너한테 일로 저분들 너는 신이 궁금하고 어떻게든 선생을 제대로 찾아서 한번 불려보겠다는 욕심 하나로 네가 여태까지 버텼지 아니냐. 오늘날의 임시 제자 입으로 이 새끼 거론하지 않았다면 너는 아직까지도 신이 궁금하고 너는 아직까지도 니한테 온 신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 구판을 열은 것이지 아니냐. 애랑 좀 살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든 할 자신이 있느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거라. 그런다 하면 오늘날에 임시제자 몸주나 대신 손길을 잡고 이 가정 명당 들어오는 살에 살수 빗가가게 할 것이고 들어오는 귀신이 있다면 잡아서 몰아칠 것이고
앞에서 해갈 치는 귀신이 있다면 결계 쳐서 봉인을 시킬 것이고, 이 씨 가정은 단 한 번도 네 입으로 쳐다보지 않았던 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렇게 1차로는 살수를 걷어내는 일을 제일 먼저 했고 닦아냈고, 우리 제자 수준으로 마디마디로 네가 직접 너의 몸을 다시 한번 풀어볼 테니 그리하라, 짐작해라. 네가 어떤 조상이 있었다면 네가 다 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알았어? 전에도 꿈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신데? 할아버지. 어느 가정에? 왜 같이? 그렇지요. 근데 뭐면? 그럼 알아줄 때까지 거기 가서 해야지. 시집은 구슬해 주잖아. 응. 다른 사람들 배고픈 거 밥도 주고. 응. 근데 왜 나는 안 해주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제자가 또 다시 알고 옳다구나 하고 또 받아들 줄 알았어요. 어? 여태까지 했잖아. 할아버지 물건 찾아와요. 너 거기만 앉아 있었어? 응? 뭘로? 긁은 도사로? 어? 긁은 도사. 또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할아버지 와서? 거기서 부적 써주고. 부적이 뭐 하는 건데, 할아버지? 그냥 나는 그림을 그린 거지. 그렇지. 그래.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난좀 치고 독성이라고 산천마다 김사과처럼 댕겼으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내가 김사과스러운 거? 제자입니다. 그래, 이 제자를 하지. 오늘 그 이 제자가 그 할아버지 앉는 자리를 다 박살을 내놓고 왔는데 앉을 수 있겠어요? 가야죠. 눈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갑시다. 갑시다. 우리 안동자 뭐하러 왔지? 엄마한테 뭐하러 왔어? 지켜주려고요. 근데 엄마 지켜주려고 왔지. 엄마 지켜주면서 뭐하는 동자야? 엄마 지켜주면서 엄마 잘 되라고 도와주는 동자. 그렇지. 굿하고 무당할까? 엄마 다치지도 말고 그런 거. 그럼 엄마 지키는 동자. 네. 근데 불리는 신이라 하니까 여기서 막 화딱지가 막 이렇게 나와. 맞아, 맞아. 그래, 부들부들 떨리고 금방 찾아 맞다. 동자는 봐봐, 어디서 왔는지. 하늘에서. 하늘에서 온 것 같아. 하늘에서 또 어디 뭐가 보여? 구름. 구름? 무지개. 또? 연꽃도 보이고요. 연꽃도 보이고 그런 하늘에서 왔다. 네. 연꽃이 어디 있는데? 물에. 그렇지. 넌 어디서 왔지, 그러면? 물에서. 그래서 물에서 온 동자다. 네. 그래서 내가 업동자다. 네.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이제는 지키자고 내가 왔다. 네. 엄마는 남아 있으면 된다. 네. 내가 있어야 엄마를 지키는 거고, 엄마를 지키고 나야 그 다음 손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저 이씨 집에, 이씨 집에는 어떤 분이 있을까? 우리 형아. 형아 있지. 그렇지. 너한테는 형아다. 니는 니가 볼 때는 아들인 것 같지만 신격한 형아 맞다. 네. 아이고 똑똑해. 그래서 형아하고 손길 잡고 형아 지키고 엄마 지켜. 네. 그래서 훗날 아빠도 마음도 닦아놓고 알았지? 엄마가 열심히 닦을 수 있도록 용기 주고 지금부터 희망 주고 맑은 기운으로 깨끗한 기운으로 엄마 지금부터 지키자. 네. 엄마가 나를 잘 알아주면 먹고 살 길은 내가 열어줄 거고 할 건데 왜? 엄마가 달리 쳐다보고 돈을 보고 쫓아가니까 돈을 다 패하게 만드는 거다. 알았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엄마 잘 지키고 허튼 기운이 있다면 물려내고 몸 마디마디마다 혈기혈기마다 자리 잡고 앉아서 엄마 지켜주자. 돈 올까? 그냥 갈까? 그냥 갈게요. 깨서 주고 오방기 두 눈을 감고 두 개를 이렇게 감아서 뽑아보자. 짜잔! 뭐지? 네가 말해봐, 동자야. 할머니가 지켜주는 거라 그래야 되나? 동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라 그래야 되나? 네가 하고 싶은 말 해.
동자가 엄마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지내라고. 또 한 개 더 뽑아봐. 엄마 소원대로 이뤄질 거라고 내 말대로. 맞다. 엄마 지켜준다는 건 뭐고 일신을 뜻하지. 네 명이 1번이다. 너희 집에 이걸 잘 지키고 나면은 이렇게 이거는 도울 소원 깃발이란 말이야. 네. 네가 원하는 거 하나 하나씩 지켜줄 거다라는 거다. 그래서 잘했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고 인정 앉아봐 잠깐만. 아유 앉아봐 앉아봐. 선생님 살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살수를 다 풀었으니까 금방 네가 한 게 마지막 공수야 원래 다야. 그래서 오늘 업으로 선생님이 잠시 잠깐 열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업으로 지금부터는 돈 벌러 나가라. 알겠어? 그럼 된다. 구슬 받으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좀 홀가분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뭐 신제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풀어진 것 같아가지고 속이 좀 많이 후련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은 이제 신당 마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업적으로도 좀 이렇게 직장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이제 좀 알아보고 나서 다니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럼 앞으로 무속인의 삶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제 무속인의 삶은 없고 일반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게 만약에 제가 정말로 제자였다면 그런 무게감이 없었겠죠. 근데 그런 무게감, 그게 이제 다 떨쳐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제 집에 가서 아드님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 엄마가 좀 홀가분해졌다. 이제 편안하게 살자,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솔루션은 어떻게 솔루션을 하신 건지?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을 한 2년? 지금 2년 차 넘어가는 제자였어요. 신을 받았는데 직접 보고 나니까 오늘 같은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무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오늘 제자 같은 경우에는 업으로 사업을 하거나 여태까지 신을 받기 전에도 사업을 했었고 그 사업이 잘 되었었고 근데 이 신을 받으면서 업이 모두 이제 다 나가는 격이 되었고 하시는 원래 돈 벌었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가지고 있던 돈까지도 지금 다 모든 것이 다 지금 내리막길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 어떤 점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제일 큰 문제는 제자가 아닌데 신을 받은 게 제일 큰 문제죠. 우리 제자들처럼 무업을 해야 되고 신이 선택을 해야지만 이 신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길조차도 찾을 수 있는데 제자의 그러니까 신이 와서 이 제자한테 무엇을 하자고 하는 그 뜻 자체를 모르고 신을 받은 격이 되다 보니까 그 신령님을 받은 것 자체가 신당을 모시고 신굿을 한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신 뭐 안에 다른 신을 달래주고 했던 건가요? 이시가정 안신 명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본주력을 전혀 찾아주지 않다 보니까 다른 조상이나 다른 허튼 기운들이 먼저 들어와서 신이라 둔갑을 하던 조상이나 귀신들은 퇴출을 하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봉인을 했던 경우고 이시가정의 본주력에 들어오는 조상들은 풀어서 길을 열어준 오늘 굿이었고요. 그 안에서 신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제자가 욕심을 부렸다거나 이 가정을 지키는 신령님들이 많이 노하셨다면 그 노한 마음을 이 제자가 풀어가는 가정이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살수가 작두 끝에 들어온 살수를 오늘 누군가 하나 칠 수 있는 그 기운을 물려내는 굿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어쨌든 신기림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무속인의 삶은 안 살아도 그렇게 지장이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혀 제자의 길을 안 가셔도 앞으로는 제자가 돈을 벌고 직업적으로 사업을 하고 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너무 멀리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도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가는 길에 손잡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집에는 이제 명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 명주는 신령님의 마음을 잘 알고 가고 앞으로 받들고 가면 충분히 신의 길을 이렇게 무겁을 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